너무 짙게 나왔나요? 테두리를 좀 둬야 될 것인가? 하나 더 긋게요. 자, 두 개. 이쪽으로도 반대쪽으로도. 걷다가 멈췄다가. 제가 일부러 중간을 이렇게 띄운 거는 뭐가 이렇게 뭐 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쳐서 한번 놓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중간 이제 끊고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둘게요. 자, 여기서부터 그 중앙 부분들을 놨을 때, 그렇죠? 중앙 부분들을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살짝 끝에만 먹을 묻혀서, 자, 갈피로 그으셔도 돼요. 쫙 해가지고 이렇게 좀잘안 나와도 그냥 멈추세요. 여기다가 또 한다고 한번더 그어버리면은 모양이 또 희한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 주시고, 자, 이 상태로 이제 이 상태에서 끝부분들이 이제 가죠. 여기 이제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강조되는 부분들은 제가 요거보다 약간 주둥이를 조금 더 작게 그리기 위해서 요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긁을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은 색감이 얘가 더 짙게 될 수도 있네요. 그래도 뭐 아래쪽이 흐리게 됐으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죠. 그리고 아래쪽 여기 바탕 부분들은 청색이 조금 들어가면서도 흐린 상태로 이 상태로 이제 가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형태만.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더 이제 꿀까요? 대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도. 아래쪽은 살짝 형태로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꿨죠. 위에 두 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거예요. 대신 이렇게 강하게 그으시면 안 돼요. 살짝 흐리게 해가지고, 살짝 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거 뭐 선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게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이제 색을 쓰면서 표현을 할 거야. 자, 색 쓰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색 쓰는 거는 요 부분들을 이제 물을 전체적으로 다 묻힌 다음에 편봉을 쓸 거예요. 푸른색, 아까 썼던 그 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약간 짙은 가서부터 흐린 건데, 요거보다는 짙지는 않죠. 그리고 끝부분들은 살짝. 자, 요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색들을 넣을 거예요. 요 색을 넣을 때는 요 두께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자, 여기도 여기서부터는 표현해주고. 그리고 가장자리 여기 이쪽에서 두께가 있으니까 요 정도 됐겠죠. 여기 부분들은 살짝 그 항상 붓끝이 요런 느낌하고 안에 있는 선을 놔둬야 돼요. 선을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그어줘. 살짝만 그어줘. 이때 팔을 좀 비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편의상 왼손으로 할게요. 왼손으로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여기가 밑에까지 내려오지 마시고, 요 정도만, 네? 드러나게끔,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요쪽 할 때도 이제 필요할 텐데, 여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지금 선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자, 요 부분들은 선을 탁 찍고, 그죠? 옆으로 살짝 그은 선들을, 그죠? 한번 더. 요 선들이 이제 드러나야 나중에 유리병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 위치를 잡아야 돼요. 바닥을 어디다가 둘 것인지. 왜냐면
바닥이 어디서부터 어느 각도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하나 하고요. 하나는 여기서부터 이쪽서부터 어긋나게 하면 여기서부터 바로 해가지고 그냥 똑바로 세울까요? 약간 이쪽으로 기대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기대는 걸로 하고, 자, 여기서 뭐 멈추고, 자, 요런 약간 뻣뻣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으면은 여기가 지금 약간 이제 기울었는데, 이제 약간 흐리지만, 그리고 살짝 이제 흐리지만, 여기서 닿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그, 요 안에서 살짝 말랐을 때 그리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뭐 젖었을 때 이렇게 번져가면서 그리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야 요거는 절대 번지게 하면 안 되고요. 요것들은 약간 흐리게 하거나 약간 삐뚤삐뚤 그리셔도 돼요. 유리병의 그 모양 때문에라도. 여기서 이쪽에서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가서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서 갑자기 이렇게 보인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느낌이 아니라 엇갈려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 틀어 뒤틀린 그런 느낌. 이렇게 선명하게 잡고, 자, 이렇게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